질문이 많아요. 자, 7번. 얘는요, 그냥 모래 입자의 이동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래 입자가 이동하는 과정을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서술한 거고, 주제는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가 주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때 넷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물이 아니라, 뭐예요? 이때는 최종적인 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교 가시면 경제학 원론이나 개론 같은 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고, 거기서 막 순자산 뭐 이런 거 나오지. 그치? 뭐 순이익 이런 거. 그때 순이 넷이야, 넷. 이렇게 생각하면 내 그물이 다 걸러내고, 그치? 밑으로 빠지는 게 깨끗한 것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것만 남잖아. 물이 들어오는데 그 그물 갖고 걸러내면. 그러니까 그건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먹을 수 있는 나의 그 식수잖아, 식수. 그래서 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the net effect of this constant shifting is segregation according to Pinkham in which the larger particles move steadily downward. 자, 최종적인 효과, 순 효과, 그쵸? 이러한 지속적인 shifting, 이게 바뀌는 거죠? 그쵸? 바뀌는 현상이 segregation, 이게 분리 현상이래. 근데 뭐에 따른? 빈칸에 따른 분리 현상이래. 그니까 앞에서 이렇게 입자들이, 모래 입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shifting 이리저리 바꾸는 과정이 나왔걸라?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이렇게 바꿔주는 그러한, 순 효과, 최종적인 효과가 바로 입자의 분리 현상이야. 근데 뭐에 따른? 빈칸에 따른 입자의 분리 현상이야. 근데 빈칸에 따른 입자의 분리 현상인데, 즉, 더 큰 입자들이 steadily, 꾸준하게 downward, 아래쪽으로 향해서 움직이는 이거에 따른 분리현상이 나타나게 된대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런 분리현상에 따라서 입자들이 크기 순서로 나열된다, 뭐 이게 이거의 주제였거든? 중요한 건 이거죠. 빈칸에 답의 힌트는 바로 얘가 힌트지. 이게 힌트야. 더 큰 놈이 아래로 간다. 끝. 그러면 더 큰 놈이 아래로 갔대요. 그럼 뭐에 따라서 입자가 어느 건 위로 가고 어느 건 아래로 가는 거야? larger에 따라서 larger. 그니까 이때 larger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게 들어가면 돼. 그니까 답 뭐야? 1번에 size가 정답이었죠. 크기. 그쵸?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8번 가보죠. 기후의 영향력. 아, 이걸 좋아요. 이거